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아스트로니어 시즌 4. 이번 시즌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예전 시즌 때 그 저기 그 이스터에그 행성인가? 약간 이상한 기묘한 형태의 행성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집 짓고 살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형이 저장이 안 되더라고. 그냥 약간 일회성 그런 지역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근데 거기서 모든 행성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솔직히 거기가 진짜 만약에 된다면은 베이스 기지로 살기 정말 좋은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저장이 안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구했던 엄청난 양의 창고들과 자원들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그 시즌이 그렇게 엔딩을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처럼 길을 잃지 않도록 유도표지를 꽂아주고 노란색, 초록색으로 바꿔주셔서 자, 또 그 다음 티타나이트를 찾아볼까요? 얘는 알루미늄, 라떼라이트. 어이 깜짝이야. 떨어지지 말고. 또 산소 없네. 지식 중. 안 돼. 지식은 안 돼. 돌아가. 눈앞에 산소와. 근데 왜 이렇게 산소 없이 돌아다니냐면은 테더 꽂고 다시 빼기 귀찮거든. 근처에 뭐가 안 보인다? 한층 더 내려가야 되나? 이제 여기 뒤에까지만 한 번만 더 보고 없으면은 한층 더 내려가도록 합시다. 저기도 엄청난 양의 석양 매장 지역이 보이네요. 없는 것 같다. 한층 더 내려가자. 오, 야야야,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고 테더 꽂으면서 내려가야 돼. 여기도 내려간 길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었구만. 그냥 내려간 길 그대로 파고 내려갑시다. 그러던 게 나중에 길 찾기도 편해. 자, 여기서 이대로 쭉 내려갑니다. 자꾸 테더 끊겨. 씨. 언제 나오니? 나왔다. 자, 일단 내려왔는데 여기에 라떼라이드란다. 티타나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아, 저쪽에 있다. 저기 말고 딴 데는 없냐? 저기까지 가야 돼. 등장 위치 어둡지 않네. 저기밖에 없구나. 진짜 저기까지 가져가야겠네. 분명한 건 티타나이트를 두 통을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티타늄이 많이 필요해요. 옛날엔 진짜 티타늄 진짜 쓸데기가 없는 자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저 나노탄소합금 저것 때문에 엄청 필요해요. 진짜 자원이. 떡상이지, 떡상. 아스트로니어에도 주식 같은 게 있었다면은 티타나이트에다가 몰빵을 해놨어야 했어.
마치 비트코인처럼. 근데 그 누구도 진짜 비트코인처럼 여기 또 떡상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지. 오케이 됐어. 길 이었으니까 다시 챙겨서 간다. 뭐야 얘 또 왜 부서졌어? 일단 얘는 지금 평평한 여기다가 딱 설치를 해두고 여기서부터 잠시만 캐드 하나만 넣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캐자. 저쪽 끝부분부터 쭉 다듬으면서 드릴을 2단계 강화를 해야 되나? 정말 안 깨지네. 2단계 강화는 여기서 자원을 못 구할 텐데. 이게 아마 합금일걸요? 그래서 여기서 합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집에 돌아가서 강화를 해야 돼. 어, 아니야. 가져오지 마. 필요한데 엄청 필요한데 진짜 티타늄. 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매장량인 것 같아. 이 정도면 계속 나오네. 오케이 한 통 가득 채웠고요. 두 번째 통 가지러 갑시다. 이게 지금 1.5배속 한 속도가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지? 지난번에는 똑같이 모드를 넣었거든요. 느낌이 이상하다. 전에 소나무 좀 캐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더 거기 있는 걸로 모자라서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테러를 좀 더 챙겨서 갑시다. 오 잠깐만 슬라이딩으로 내가 테더를 또 쏘네. 이게 씨. 아니 테더는 참 신기한 게 공중에 붕 뜨는 걸 보면 약간 무중력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툭 치면은 얘가 쓰러져. 아이씨 진짜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뭔가 다른 그 이 세계의 시스템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몹시 간섭을 해대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내려가야 되지? 한 이 정도? 더 깊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깊은 건 아니지 지금.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 이제 어디까지 불러가냐? 아이고, 저건 완전히 그냥 불러가버렸네. 저건 답이 없다. 저건 못 가져온다. 여기서 캘수 있는 티타늄을 일단 다 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은 또 이제 더 들어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야죠. 저 두 통 다 채우고 돌아가는 게 이번에 목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잠깐 올라와서 자원을 좀 넣어주고, 베사니아 글라시오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글라시오에서 정말 구하기 쉬워요. 이 정도면 쉬운 거야.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얘가 기반이 너무 단단해서 그런 거지. 늘 나는 드릴 등급이 항상 조금씩 부족하다. 저번에 리튬 깰 때는 0단계로 캤고, 이번에 이걸 티타늄 깰 때는 1단계로 캐고, 항상 한 단계씩 발전이 늦네. 다음 단계는 그냥 바로 그냥 3단계로 넘어가야겠어. 더 이상 이제 구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갑시다. 더 이상 뭐 안 보이죠? 주변에 티타늄 같은 거? 저기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절로 한번 쭉 가볼까? 여기 또 부족하다. 그걸 좀 더 캐면서. 어, 저거 티타늄입니다. 아, 또 올라가는 것까지 또. 분명 일직선이었는데 캐다 보면은 올라가. 이게 이씨 행.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행성이 둥글어서 그래요. 분명히 일직선이었는데 캐다가 가다 보면은 둥글어 위로 올라가. 오, 이제 걸어가면서 테서가 설치가 되네. 원래 옛날에 안 뜬 것 같은데. 아, 저쪽에도 엄청 많은데. 오, 좋아. 이번에 이거 다 캐서 가져갈 수 있겠다.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쓸모없는 자원들 또 바닥에다 내려놓고. 또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자, 또 이제 저 지하로 내려가 봐야 되는데. 뭐야, 왜 또 연결 끊겼어? 오케이, 이 정도 깊이로 쭉 내려가. 여분으로 설치해둔 것들. 뭐야 이거, 연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여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